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서영석 이사장의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휴가로 제가 대신 진행을 오늘까지 맡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비슷한 포맷으로 오늘 또 진행을 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뜨거운 전국의 이슈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사실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16일로 본회의를 연기하기로요. 근데 또 관련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속보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요.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몇몇 언론사 기자들과 김치찌개 점심하면서 했던 얘기, 이게 이제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단초가 돼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라고 하면서 청문회에서도 좀 이슈가 됐는데요. 이 문제도 좀 추가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미디어 오늘이나 여타 매체에서 후속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내가 그동안 맡고 있었는데 통과시켜서 당신들 좀 혼나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예, 기자들 세계를 들여다본다는 측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식?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식.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잊고 있듯 맛있는 반건시라니.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은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김효진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우선 오늘 나온 뉴스, 방금 네. 뭐 여당, 야당 예. 입장들이 나왔는데 최신 소식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여야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서 예. 공동 여론 조사하고 예. 그 결과 따르자 이렇게 나왔어요. 네. 당장 여당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어제 합의한 거 하루 만에 말 바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여론조사에 붙이자는 거. 이거는 전형적인 국회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인데 예. 엎어지든 고하든 그렇죠.
그렇죠. 여론조사, 고잉 퍼블릭을 하자는 건데, 글쎄요, 여론조사일 것 같으면, 뭐,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여론조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의제의 근본적인 훼손이 될 수도 있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제안을 도대체 예.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서 네. 이걸 말을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국회가 인준안 투표로 처리하도록 국회법에 돼 있고요. 그렇죠. 인사청문회법에 그렇게 돼 있을 텐데 네. 여론조사 할 거면은 국회의원들한테 총리 인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에 붙여서 투표하라고 왜 제도를 만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각제 국가 같은 나라는 총리가 전국에 막히면 관철이 안 되면 의회 해산하고 재신이 묻죠. 투표를 총선에서요. 다시 하자. 예. 선거를 다시 하자.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그렇죠. 예. 개별 사안인데. 예. 이 여론조사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 예. 아,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든 안 하든 본회의에 참가하든 안 하든 그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일 테니까. 당론일 테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여론조사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자라는 건 일단 제도 밖의 이야기입니다. 저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 뭐 새누리당이 반발한다고 해서 그 반발하는 새누리당을 비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단체 저로서는 이런 제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16일 날 본회의를 열겠다는 게 네. 여당의 입장이고 네. 또 사회권을 가진 정의와 국회의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동시에 그때까지 본인이 결단할 말미를 준 거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도 네. 던지고 있죠. 지금도 뭐 잠깐 짚어봤는데 예. 제일 좋은 그림은 예. 당사자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 예. 상황이 주말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아니, 본인이 물러나는 게 맞죠. 상황이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예.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격인지 아닌지 예.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이 가족입니다. 땅 같이 산 가족. 가족들. 예. 그렇죠? 장인, 또 그 부친도 있고요. 네. 차남,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사위, 우리 아들, 총리로 적격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제가 권유 드립니다. 주말 사이에 가족 모임 한번 가지시고 아, 내가 총리하는 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온 우리 가족이 알고 있는 나를 봤을 때 총리로서 적격인지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아니, 위해서. 김효진 PD 누가 제일 잘합니까? 가족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예. 예. 30년 넘게. 그렇죠. 같이 살아온 가족들이 잘 가족회의. 알잖아요. 예. 가족회의 해법을 주셨군요. 이거 국회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줄 일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결정할 일을 국회에다가 해서 뭐 여론조사를, 무슨 여론조사를 합니까? 가족들 상대로 솔직히 말해봐 여론조사 하면 금방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예. 어쨌든 주말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한국일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왜냐하면 후속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좀 정리를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브리핑 형태로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요. 이완구 후보자가 이 기자들 상대로 자신의 위력이나 실력을 과시하거나 김영란법을 들먹이면서 사실상 뭐 협박조로 들릴 수 있는 말을 내뱉은 그런 사실이었죠. 예. 그런데 어제 이 미디어 오늘 보도를 통해서 이완구 후보자가 한국일보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뭐 요거는 녹취록을 봤다고 하니까 들었다고 하니까 팩트라고 봐야겠죠. 이완구 후보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리는요. 이번에 문제가 된 지난달 27일 이 경향, 문화, 중앙, 한국일보 기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 그리고 총리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에 한국일보 고재학 편집국장 등과 함께한 점심 식사 자리였답니다. 예. 점심만 먹었다면 이완구 후보자는 뭐가 좀 꼬이는 것 같은데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 이완구 후보자의 발언 내용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는 요 녹취가 된 거니까는 예. 여기 이 지금 소개해 드릴 거는 이 기자들과의 지난달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내뱉은 말들이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 그 사람 형 은호가 나와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나는 그 양반이 한국일보 맡을 줄 몰랐다. 내가 도지사 그만두고 일본에 가 있었어요. 7개월 동안 일본에 가 있던 집이 승회장 집이야. 세상이 다 이렇게 엮여있다고. 모른다고 어떻게 될지. 이게 무서운 얘기하는 거야. 60 넘어가면 어디서 어떻게 엮일지 몰라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 어디서 어떻게 엮일지 모르는데, 아, 이제 어떻게 이런 게 다 걸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 예. 이게 녹취됐다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 형 은호가 나와 네. 보통 관계가 아니다. 네. 친구 사이에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송은호 씨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몇 살입니까? 1942년생입니다. 승은호 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승명호 한국일보 대표이사 회장의 형인 거죠. 네. 이 승은호 씨가. 예. 이완구 후보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형, 은호가. 네. 나와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나와는 이제 워딩이 없지만 네. 보통 관계가 아니다. 네. 라고 했는데, 이완구 후보자가 1950년생입니다. 만 65세지요. 이 승은호 씨가 42년생입니다. 8살 위입니다, 위. 네. 8살 위죠. 8살 위 네. 형님에 대해서. 네. 그 사람 형 은호가 보통 관계가 아니다. 이, 제가 뭐, 이 승은호 씨, 예. 승명호 씨 관련 좀 가게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 예. 오기 전에. 이게 이제 그 한국일보를 지난달 말에 예, 동아홀딩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예. 법정관리를 이제 졸업하고 졸업했고요. 2월 4일에 이제 이 승명호 씨, 예. 이 승은호 씨의 동생이죠.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14살 터울이니까요. 이 동생이 이제 동아홀딩스 회장이면서 한국일보 공동대표이사 회장입니다. 예. 2월 4일에 선임이 됐고요. 이제 사장은 이제 이종승 대표이사 사장이지만 두 사람이 대표이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승은호 씨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은 그 승상배 씨라고 2009년에 예. 타계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평북 정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목재 사업을 일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코린도 그룹이라고 있는데. 코린도 그룹, 예. 이 코린도 그룹이 이제 70년대에 이 승상배 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해외 조림 사업을 하면서 이제 목재 기업을 키웁니다. 아. 그 아들들이 세 형제가 있는데 똑같이 또 목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승상배 씨는 2009년에 타계를 했고 장남인 이 승은호 씨. 예. 그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그 사람 형 은호라고 네. 말했던 이 승은호 씨가 이제 코린도 그룹의 회장이고요. 뭐 인도네시아 굴지의 목재 회사죠. 계열사가만 3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아, 굉장한 그룹이군요. 예. 그리고 이 승은호 씨의 동생 승명호 씨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생겼던 그 동화 기업의 그 모그룹이라고 예. 할 수 있는 이 동화 홀딩스의 회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달 말 이달 초 사이에 이제 한국일보 인수를 작업을 그렇군요. 완료해서 이 승명호 씨가 네. 한국일보 대표이사 회장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저희 이완구 총리가 그때 아마 쓰였을 겁니다. 그 뭐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서 예. 도지사직 던지고 일본 갔죠. 예예. 예. 그때 예. 이제 이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의 형 되는 예. 승은호 예. 14살 위 형 되는 예. 승은호 씨 집에 이제 머물렀었다. 뭐 이 얘기를 한 거겠죠. 예. 예. 제가 접한 뉴스 중에 요 전후 맥락을 가장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예. 이 느낌이 확 오는데 이완구 후보자가 한 얘기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금 더 들려드려볼게요. 예. 그러니까 인생사라는 게 서로들 얽혀 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돼.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그래서 내가 언론인들 많이 챙깁니다. 김아무개도 지금 뭐뭐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40년 지탱하고 살아온 거지. 우리나라 정치판이 얼마나 어려운데. 침착하게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게 리턴이 돼요. 막 그렇게 해버리면 너도 데스크로 가는 거지. 너도 너 살려고 할 거 아니야. 빼 하면 뺄 수밖에 더 있어? 그렇지 않소 세상사가. 그럼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젊은 기자분들 내 자식 같잖아. 큰 자식이 37입니다. 우리 60평생 살았으니 얼마나 흠이 많겠소. 우리나라 압축성장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흠이 많겠고 똑같은 거지. 우리 사는 게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오늘 김치찌개를 계기로 좀 도와주소. 섭섭한 거 없지?
결론적으로 한겨레 기사는 클리어 된 거야. 동의합니까? 이제 더 이상 한겨레 기사 보고 여러분들 예. 후속 기사 쓰지 말라는 얘기. 문제 제기했던 그 기사가 예. 있었죠. 뭐 할 말은 아니지만 김치찌개를 계기로 좀 도와줘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고급 일식이라도 좀 사주고. 아니 농담입니다. 농담. 예. 나도 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한나라의 예.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 한 4, 5년 차 되는 기자들 아, 예. 모아놓고 점심에 김치찌개 사주고 번개라고 그랬죠. 예. 갑자기 불러서 이제 점심 같이 하자. 여기 밖에서 뻗치게 하고 있으니까 예. 고생한다고. 예. 이 요점이 나와 있습니다. 왜 김치찌개 점심을 샀는지 예. 도와달라는 얘기죠. 도와주는 게 뭐 있습니까? 덮어달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만 써라. 예. 발자 그만해라. 똑같은 거지. 우리 사는 게 흠이 있더라도 덮어주시고 얘기했습니다. 덮어달라고. 예. 그리고 오늘 김치찌개를 계기로 좀 도와주소. 예. 뭐 충청도식 표현이겠죠. 네. 섭섭한 거 없지. 예. 제가 읽으면서 웃겨가지고. 결론적으로 한겨레 기사는 클리어 된 거야. 동의합니까? 예. 이게 그거잖아요. 예. 한겨레 막 이렇게 의혹처럼 썼는데 네. 여러분은 쓰지 말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본심을 드러낸 거죠. 자기가 이제 60 살았고 예순 이렇게 환갑이 되는 그런 적이고 만 65세니까요. 기자들 예. 환갑을 넘은 나이고 기자들 다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보고 이렇게 좀 깔본 거죠. 뭐 그렇게밖에 달리 해석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어디 기자들 데려다가 이제 더 이상 기사를 통해서 문제제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르고 달래듯이 애기들 어르고 달래듯이 김치찌개를 계기로 좀 도와주소. 예.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네. 기자들 만나기 전에 네. 총리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 이제 한국일보 편집국장도 만났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한국일보 편집국장도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만났다. 그때 친분 과시. 회장과의 친분을 예. 과시했었다. 예. 아, 이게 이제 외압에 의해서 기사가 나갔다가 빠졌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일보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 그 편집국장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자기도 이제 이 이완구 씨를 만나봤는데 좀 이렇게 허세를 떠는 네. 그런 분위기여서 자기가 경험한 이제 저 점심을 같이 한 이완구 당시는 이제 여당 원내대표였겠죠. 예. 내가 만나봤는데 나도 만나봤는데 야, 너희들한테도 그 소리 하던 뭐 이런 식이었지 않나 그래서 좀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또 고공절을 펴서 어떻게 됐는지는 예. 한국일보 내부적으로 좀 찾아볼 소지가 있지만은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노동조합하고 통화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러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한국일보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한국일보가 문제가 됐던 발언 기사화를 했다가 그러니까는 어느 기사에다가 내용을 넣었다가 판단의 뭐 과정에서 뺐다는 한 줄 걸쳤다가 예. 뺐다는 얘기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조금 더 명료하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예. 대목인 건 분명하죠. 예. 그 얘기가 예. 지금 이제 그 회장 그리고 예. 자기가 이제 회장하고 직접 친분이 있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예. 그 회장의 형 예. 형하고 일본에 있을 때 그 집에 있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친하다. 당신들 사주죠 한마디로. 예. 그 동아홀딩스 대표가 이제 회장이고 그 형이 자기하고 친하니까 예. 사주들하고 이렇게 친하다. 뭐 그 얘기를 사실상 한 거죠. 그렇죠. 예. 그 한국일보가 좀 많이 불안불안했죠. 지금도 뭐 불안불안했지만 어쨌든 뭐 좀 안정적인 기업의 품에 안긴 건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동아홀딩스가 아무튼 정말 힘든 한국일보를 건져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법정 관리도 졸업했고 예. 이제 오너십은 안정이 좀 돼가는 그런 상황이겠죠. 돈줄이 예. 생긴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공교로운 시점에 이게 터져 버렸단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한국일보 기자들 또 위에도 결정권이 있는 기자들 편집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어쨌든 기자 정신을 발휘한 거 아닌가. 조금 타이밍이 늦고. 스텝이 많이 꼬이긴 했지만 그렇게도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위에서 오너가 관련된 그런 맥락에서 누가 압력을 가하면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언론 현실이 또 예.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예. 한국일보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예. 뭐 작년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예. 뭐 사실상 뭐 파업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고요. 결국은 이제 뭐 장씨 일가들은 대부분 다 손을 뗐죠. 네. 뭐 구속까지 돼서 네. 뭐 재판까지 지금 받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법원이 법정 관리를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동아홀딩스가 결단을 한 건 맞습니다. 네. 우선 협상자가 돼가지고 관련 기사를 보니까 한 600억 원을 인수자금으로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일보에 종사하는 뭐 기자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그 노동자들 월급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 사주가 나타난 건 맞습니다. 예.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을 좀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그런 장씨 일가들처럼 네. 이게 또 신문사가 편집이나 어떤 보도의 독립성 이런 게 훼손된다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우려들을 또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또 기자들이 결국 지켜내야 되는데 네. 과연 이제 이번 사안이 이제 그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는 예. 이제 한국일보 입장은 지금까지는 그건 아니다 라는 거니까요. 예. 글쎄요. 뭐 인수한 지 뭐 한 달 뭐 대표이사 회장 된 게 지금 이 승명호 회장이 된 게 2월 4일에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한 달도 안 됐죠. 물론 이제 그간의 인수 절차나 이런 걸 따지면은 예. 뭐 한 달이 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빚어진다면 이제 한국일보 기자들에 대해 자괴감도 클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점이 한국일보 내에 뜻 있는 그 많은 기자들의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예. 좀 언론인이라는 어떤 위상 이런 네. 게 많이 훼손됐거든요. 예. 사실상은 셀러리맨 화 됐죠.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조합원들이나 청취자들 상당히 잘 아시겠지만 네. 저 미디어협동자 국민TV 9층 스튜디오 가면요. 그 동아 자유언론 실천 선언문이 있습니다. 예. 74년에 그 10월 24일에 했던 그게 있는데 그때의 그런 언론인들의 뭐 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뭐 지난해 세월호 그 참사 말도 안 되는 보도 때문에 이제 뭐 기레기다라고 얘기 나왔고 일부 이제 기자나 뭐 PD들 자성의 목소리를 얘기했지만 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이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과연 뭐 언론인 이렇게 말하는 언론인. 게 에, 자부심을 느낄 만한 정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냥 월급 주면 쓰라는 데 쓰고 또 본인이 써서 보냈는데 위에서 알아서 고치고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 예. 한국일보가 사실 뭐 장씨 일가와 좀 싸운 것도 결국은 어떤 밥그릇의 문제만은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런 언론사로서의 자존심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예, 확보하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에 드러난 사건 자체는 뭐 사주가 압력을 넣어서 이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다행 그게 아니면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주일지라도 당연히 짚어야죠. 이런 거 못 짚고 그냥 침묵하는 언론사들이 기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사가 정말 전통의 언론사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그렇죠. 60년이 넘었으니까. 예. 그리고 기억 하시겠죠. 그 안국동 지나면서 보였던 그 한국일보의 사옥. 사실 그 시절에 뭐 창업주 장기영 회장쯤 되니까 거기다 그렇게 청와대가 거의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예. 지을 수 있었겠죠. 그 위세. 그 건물이 사라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역전됐죠, 사실은. 그렇죠. 많은 그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일인데. 군사 정권이 오면서 예. 어떤 신문 업계의 판도도 역전이 됐습니다. 예. 사실은. 예, 뭐 80년대 초반 그 이전만 해도 뭐 한국일보 하면은 기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쵸. 그런 문화나 어떤 취재력 또 브랜드 가치를 가진 신문사였는데 이게 이제 군사정권 들어서면서 역전이 됐고 네. 예, 뭐 이제 한국일보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뭐 주간 브리핑하고 또 기자들끼리 신문 쭉 훑어볼 때도 예. 순서 있지 않습니까? 조중동, 네. 그다음에 한겨레 경향, 그리고 한국, 한국 이렇게 이게 순위는 아닐지라도 패턴화 돼 있습니다. 네. 뭐 서울 세계 국민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일보의 위상이 과거 뭐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정신마저도 그렇게 순위가 떨어져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는 아마 독자들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지면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네. 특히 권력기관과 어떻게 맞서고 있는가.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중도를 표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일보가. 그런데 지난해 그런 좀 어수선한 상황을 겪고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한국일보 자체를 유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고요. 뭐 이번 일은 글쎄요. 진실은 아직은 모릅니다. 어쨌든 이걸 KBS가 보도함으로써 예. 보도하지 않은 것들이 스스로 이른바 뭐 기자들끼리 하는 말로 스스로 물을 자초한 네. 물을 먹는 상황을 자초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낙종.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싹 누르고 넘어갈 쓰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스운 모양새가 됐지만 웃음거리가 된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새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딱 위세를 이렇게 떨치고 있을 시기인데 이런 예. 식으로나마 내부적으로 잡음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도 한국일보에 남아있는 저력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번을 한국일보 내부적으로도 좀 좋은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이런 일이 빚어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예. 한국일보를 인수한 그 사주들 예. 지금 이제 그 송명호 씨가 회장이니까 네. 아 어쨌든 내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 이런 일에 괜히 휘말리면 타격을 입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네. 이후에 어떤 그 물론 대표이사 회장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사를 넣어라 빼라 이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스로도 좀 조심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번 일이 일종의 좀 뭐랄까요 반전의 계기 네. 초기에 이런 일이 그래도 터져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뭐 기자들한테 전화하거나 데스크한테 전화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동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언론사 경영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일보라는 언론사 그리고 기자분들 또 지지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지지는 안 하십니까? 아니, 심정적으로 지지하죠. 심정적으로 예. 예. 전에 그 인터뷰로 이제 당시 노조가 그 강경하게 장실과 왔었을 때 인터뷰도 좀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요. 예. 예. 역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일보라는 한 언론사가 우리 사회에서 가진 역할이 만만치 않고 그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두 끝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번 일을 계기로 거듭나는 그런 한국일보가 되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한국일보 얘기는 이쯤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이후에는 이제 물론 그 현장에서 또 나온 발언입니다. 네. 네. 김영란법 관련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했던 발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언론계를 어떻게 알고 있기에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그 얘기는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4년 4월 TV 개국 전까지 조합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후 1년 1개월 동안 출자금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왜 받지 않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으로 더 큰 발전, 즉 성숙한 동력을 만들어주십시오. 주목받는 방송, 신뢰받는 언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국민.tv,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이메일 mediacoop12@gmail.com으로 신청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관록의 정치기자는 어제와 오늘 휴가중입니다. 저는 이틀 동안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예, 관록이 떨어지는 예, 정치기자는 아니고요. 예, 조상훈입니다. 김효진 PD와 함께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발언 중에 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죠. 네. 김영란법 통과시켜서 한마디로 기자들 당신들 혼내주겠다. 검경 불려다니게 하겠다. 네. 내가 그동안 이 김영란법 막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 예사롭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의 우리나라 기자들의 취재 관행 전반에 어떤 제약이 생긴다거나 제동이 걸린다거나 완전히 스텝이 꼬여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예. 사실 저희가 뭐 방송에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네. 김영란법의 이제 그 대상에 언론인도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 좀 뭐 회의를 한 건 아니고요. 오가는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언론인을 포함시켜 맞냐?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망들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언론도 이거 언론인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중앙일보는 찬성하는 것 같고요. 뭐 JTBC 입장도 뭐 중앙일보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개개인에게 또 물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언론인들이 그동안 뭘 좀 받아온 거 아니냐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말라.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촌지를 받거나 또 어떤 대가나 금품을 수수하고 기사 쓰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향응 이런 거 제공받지 말고 예. 과하게. 예. 과하게.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넘은 얘기인데요. 뭐 방송사가 사내 그 윤리 지침을 만들었답니다. 네. 취재원으로부터 이제 식사 대접을 받을 때 3만 원 이상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출입처에서 한번 이렇게 어디 이 홍보 담당자가 와서 점심을 사겠다고 했는데 이 강남 쪽이었어요. 꽤 좀 점심 단가가 높은 예 드는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식 요리 집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KBS라고 얘기를 했군요. 뭐 방송사였는데 그 지침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찌개 다시마 먹고 나가라. 다 먹게 되면 이제 비용이 그 윤리 지침에 어긋나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뭐 찌개 다시라는 표현도 저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은 예. 앞에 나오는 이제 그 전체 요리만 먹고 가라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참 미묘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선을 긋기도 그렇고요. 네. 제가 뭐 김치찌개를 N분의 1로 하지 이거 분명히 이완구 후보자가 냈을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했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게 점심이 아니고 저녁에 술자리였고 또 과도하게 비용이 나오는 자리였다면 더 문제가 그 부분에 또 초점이 맞춰져서 커졌겠지요. 그러니까 김영란법 통과와 그리고 대상의 언론인을 포함시킨 거냐 말 것이냐는 상당히 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저 국민들에게도 약간의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돈의 이해관계가 아니고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뭔가를 취재원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을 받고 향응이든 금품이든 뭐 식사 대접이든 기사를 쓰는 것과 그런 걸 아예 못하게 하고 기사를 쓰고 남을 비판하는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이 언론인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도 옛날 뭐 옛날 시대만 기자라고 하면 정말 기세등등하던 시대의 기자 하신 선배 어른 그런 분들 때보다는 훨씬 덜해졌지만은 여전히 기자들은 돈 안 쓰죠. 취재원 만나가지고 밥값 그냥 아예 뭐 카드나 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낼 생각조차 안 하는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비싼 거 얻어먹고 술 뭐 이게 뭐 1, 2만 원짜리 얻어먹습니까 보통? 별 뭐냐 별 저기도 없이 괜히 그런 자리 베풀고 취재원들이 주로 뭐 이제 뭐 기업 홍보 담당하는 사람들 법인카드 갖고 나와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그거 그렇게 얻어먹고 나서 그 당사자들에 대한 기사를 비판적으로 비판은 아니라도 제대로 쓴다? 그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예. 예.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자, 뭐 경찰, 또 세무 담당 공무원이 만나서 어디 고급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하는데 예. 누가 계산을 할까? 누가 하겠습니까? 사장이? 식당 주인이 하는 거죠. 예. 아무도 안 내니까 예.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뭐 언론인들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굳이 이 김영란법에 언론인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한 게 어떤 근거 없이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뭐 언론인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특히 지금 때가 이제 어느 때입니까?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예, 설 명절 오늘이 2월 13일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날은 2월 19일이고요. 바빠집니다. 네. 기자 챙겨야 하는 분들이 네. 바빠집니다. 하다못해 청와대에서도 선물을 보냅니다. 청와대 네. 출입기자 아니면 과거에 뭐 현직 대통령과 인연이 있어서 챙겨야 될 기자들 그 대통령 선물 세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보내는 거. 뭐 자세다가 뭐 좀 들어 있고요. 그렇죠. 예.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거 다 보냅니다. 청와대에서도. 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청와대 출입기자 아닌 사람들한테도 제가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좀 인연이 있었던 알았던 기자. 기자들 시장할 예. 때 예, 보내고. 뭐 정부 기관 청와대가 이런 정도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민간 기업에서 홍보 담당, 그렇죠. 기자들 담당하는 분들은 지금이 제일 바쁘고 네. 잘 챙겨야 될 때죠. 어디가 제 어디가 제일 바쁠까요? 어느 파트? 유통, 유통. 그렇죠. 저 경제부 산업부를 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종의 이제 홍보실이 제일 바쁘죠. 제가 이제 오래전 경험입니다. 전화가 막 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주소 물어보는 전화가 옵니다. 예. 저한테 오는 전화가 아니고요. 편집국에 있으면 예. 전화가 옵니다. 주소 물어보는 전화. 왜 주소를 물어보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양식 있는 기자는 그래도 회사로 보내라고 알려줍니다. 회사에 오면 이제 그 기자 중에도 밖에서 외근을 하는 기자, 그러니까 출입처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기자가 있는 반면에 예. 편집부라든가 국제부라든가 국제부가 뭐 오바마 만나러 갈 수는 없으니까 특파원 말고는 갈 수도 없고 대부분 이제 앉아서 그 시간대 다른 해외 뉴스를 이제 번역하고 네.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내근 기자입니다 사실. 국제부도 뭐 교율부도 있고요 또 미술 기자라든가 이런 분은 내근. 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명절 때 선물 하나 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밖에서 많이 활동하는 기자들이 그 중에 하나를 뭐 준다거나 뭐 이런 좀 미덕 아닌 미덕이 있는데 네. 정말 이제 얄미운 기자들은 이제 집으로 보내달라고 아. 또 회사에서 이렇게 다량의 선물을 받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뭐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떳떳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집 주소를 굳이 회사로 보내드려도 될까요라고 묻는데 굳이 집 주소를 알려주는 이유는 떳떳하지 못한 거 그리고 남 주기 싫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있고요. 글쎄요. 뭐 기자들도 결혼 앞둔 기자들 예. 좀 배려 차원에서 회사에서 그런 좀 이렇게 기름진 출입처로 인사 배치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고려하지는 않고요. 네, 고려하지는 않고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의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출입처를 맡고 있을 때 결혼들을 많이 하는 하죠. 경향은 있습니다. 예. 예. 축의금의 예. 규모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정치부 기자가 결혼한다. 그러면 뭐 웬만한 저기 저 배지 달고 네. 있는 분들은 또 다 옵니다. 뭐 당 뭐 순회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얼굴 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라고 하면 대부분이 오고요. 뭐 기업체 담당할 때 또 결혼하면은 뭐 기업체에서 안 오겠습니까? 뭐 홍보팀은 물론이고 뭐 다 오죠.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좋은 거냐?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의 인식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가지고 좀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 흐름이 맞다고 봅니다. 기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관행 속에 묶여 있는 한 취재를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게 올바르게 기사화 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상도 해보죠. 예,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언론들이 나날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굉장한 기사들을 쏟아냅니다. 네. 그럼 그게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다 드러낸 결과일까? 제가 보기엔 빙산의 일각? 그렇죠. 예. 그 기업이나 이런 데는 홍보성 기사가 많고요. 예. 실적 발표할 때 이제 대부분 그 홍보성 기사 아닙니까? 결국은 네. 그렇죠. 실적 발표할 때 뭐 진단에서 뭐 부정적으로 뭐 어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증권사에서는 하지만 네. 그걸 기자가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면에 대부분 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기사는 뭐 경제지뿐만 아니라 최소한 종합면 일면에 안 오더라도 경제면 일면에는 실리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다음에 요새는 좀 뜸하죠. 뭐 세계 최초의 뭐 D램 개발 하면 다 일면에 옵니다. 사진까지 실려서. 예. 물론 이제 삼성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게 광고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네. 사실은 최근에 한 가지 사례가 대한항공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제 이른바 땅콩 회항이 예. 터졌습니다. 저는 대한항공 홍보팀의 대응이 기존의 반응대로 하면 좀 미숙했다고 봅니다. 적잖이. 좀 기민했다면은 네. 일면 광고를 빨리 냈어야지. 근데 타이밍이 대단히 늦었어요. 근데 그걸 내는 게 맞다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기존의 관행대로 한다면 이제 홍보업계에서는 아마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아, 얘들 뭐 다 지나가는데 왜 광고를 냈어? 이런 생각도 했을 건데. 뒷북친다. 뒷북친 거죠, 네. 사실은.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은 어제 징역 1년 시행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초기 대응. 물론 이제 광고를 안 내서 사태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현아 씨나 이제 그 한진 대응이 네. 또 솔직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그 이면에는 이제 그 뭐 대한항공은 이렇게 됐지만은, 뭐 예를 들면 기름 유출 사고가 난다든지, 뭐 대형 재난 사고 났는데 이게 기업과 연관이 돼 있다든지 네. 라고 하면은 뭐 예약된 광고 다 치웁니다. 그리고 사과 광고를 내죠. 대국민 사과 광고를 모든 언론에.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또 할인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다 받고. 예. 그 신문사 입장에서는 1억 원짜리인데 뭐 깎지도 않고 다 실린다고? 다른 광고 다 제낍니다. 뭐 유력 뭐 정당에서 우리 이거 의견 광고 한번 내달라면 다 미루고 그 광고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언론인 기자들은 뭐 언론인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셀러리맨 쪽으로 많이 다가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언론사는 언론사라는 그런 정체성보다는 이윤을 남기는 기업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죠. 그 김영란법이 만약에 기자들까지 포함시키는 채로 예. 대상에 통과가 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좀 뒤바뀔 것 같은 그림 한두 가지 또 떠올려 보자면은 특히 이제 경제신문들이나 예. 좀 제도권은 있지만 좀 마이너한 신문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침이 크겠죠. 그러니까 기사 가지고 어느 기업 좀 건드리는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슬리는 기사 그러니까 뭐 굉장한 팩트도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막 들추죠. 거기 오너의 과거에 안 좋은 이야기라든가 괜히 써가지고 그러니까 기자들은 뭡니까? 완전 부역이죠. 괜히 이유도 모르고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죠. 그거 써서 이렇게 출입처에 이유를 모르진 않죠. 이렇게 써야 회사의 수익이 늘어난다라는 네. 이유는 알고 있죠. 그 아니면은 뭐 그런 기사를 쓰겠다고 가판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뭐 반론차 우리 이런 반론 반영 그 들어볼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기사 쓰겠다고 미리 말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대체로 홍보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종이신문으로는 아니지만 예. 가판이 대부분 부활됐다는 거죠. 네. 가판을 그러니까 내는 이유가 뭡니까? 보고 빨리 와서 알아서 기라 이거죠. 그렇죠. 저녁 때 네. 보고.
그 가판 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죠. 누가 보겠습니까? 기업 안에 관의 그 공보 담당.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 뭐 아니었는데 이거 좀 사실과 다르다. 아니면 뭐 빼달라든지, 네. 줄여달라든지. 그 대가로 들어오는 협찬 또. 그렇죠. 엄청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먹고 살잖아요. 많은 언론사가. 그 기업의 특히 홍보실에 있어서 이제 신문 담당하고 매체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주 임무입니다. 예, 그렇죠. 자기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빼고, 우호적이고 좋은 기사는 좀 키우고 하는 역할인데, 그 가장 기업들에게 유효한 수단이 이제 뭔지 제가 물어봤어요. 예. 이제 재벌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 이름과 얼굴이 나오면 일단은 효과가 좋답니다. 그러면 바로 전화가 오고, 최소한 회장님 사진이라도 빼달라든지, 네. 회장님 이름만이라도 좀 빼달라든지, 그쵸. 이런 식의 이제 그 제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 사이에 그 말씀드리지만 판갈이라는 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뭐, 지면을 사실상 광고지로 활용하는 언론이 굉장히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딜을 하고 뭐 이거 빼주는 대가로 협찬 얼마 쏴줄게요. 그럼 또 뭐 협찬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또 네. 회계상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고 그런 게 만약에 예쁘게 성사가 되면은 뭐 홍보 계통에 높은 사람이 뭐 데스크나 이런 사람들하고 또 대접하러 또 며칠 있다 오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또 짝짝꿍하고 그런 문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과정 속에서 기자 생활을 배운 많은 좀 연조 있는 기자들은 그래도 그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관계 맺고 좋은 기사 쓰고 그러는 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 택도 없는 소리 같아요. 예, 좋은 건 좋은 게 아니고요.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면 그건 나쁜 겁니다.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김영란법 관련을 했기 때문에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기자 세계가 어떻길래? 라는 부분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한겨레신문 2월 11일자 3면에 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로 이게 나왔는지 말이죠.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해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기자들을 손보기 위해 김영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협박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네. 그는 여러분들도 기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들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일종의 이제 접대를 받았다는 거였죠. 네.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을 통과시켜버려야겠어.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야. 여기서 이것들은 언론입니다. 그렇죠. 예. 언론이라는 얘기고요. 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 지를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여당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이제 그 법 처리하는데 막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운영위원장. 그렇죠. 국회 예. 운영위원장이면서 이제 당연직이니까요. 네. 여당 다수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긴 한데. 어쨌든, 기자들 니네들 이렇잖아. 근데 내가 그 법 통과시키면 당신들 뭐 그 기자는 청렴할지라도 예. 뭐 누가 내가 우리 아는 사람이 우리 친척이 우리 형이 기자인데 라고 해서 이제 돈 받으면 이 법에 걸려서 당신도 조사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 김영란법이 지금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위들을 못하게 되는 언론사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그냥 만약에 기업에서 그래도 관행대로 했다고 치면요. 네.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기업이 꼬투리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걸면 걸리니까. 사실 따져보십시오. 네. 기업이 회사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개인 돈이 아니라요. 네. 개인도 사실 어떤 로비를 하거나 할 때 선물을 보낼 때 리스트를 씁니다. 내가 누구누구한테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의 이제 선물이라고 하겠지만은 기업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이 다음 주인데 언론사 기자들한테 선물 보내고 할 때 그 리스트 작성 안 할 것 같습니까? 지출 보고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다 압수수색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업도 그냥 다 까고 얘네를 한번 붙고 관계 끊자.
작정하면 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만뒀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네. 처남에 취업청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여의도 정가에서 돌았던 얘기입니다. 대한항공이 다 깐다고 하더라. 리스트. 아니, 부탁했을 수 있겠죠, 누군가. 예. 비행기 표를 부탁했을 수도 있고. 그 국토교통부 일부 직원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됐죠. 좌석 업그레이드. 뭐 지나친 의전이랄까. 그렇죠. 그러면 예. 정치인 중에는 과연 그런 사람이 없었겠나. 예.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만 과연 취업 청탁을 했을 것이냐. 이런 의문 당연히 가질 수 있죠. 그 리스트를 다 깔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돌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얘도 일부 정가에서 좀 돌았고요. 그게 이제 시중에도 많이 얘기가 됐었죠. 왜냐하면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물론 이제 법원 판결 때문에 이제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의 그 취업 청탁 의혹 같은 경우는 불거지긴 했지만 굳이 이게 이제 기사화되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네. 라는 거를 좀 추적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돌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누구누구도 청탁했다라는 얘기까지 또 돌았었고요. 소위 뭐 정보 보고 찌라시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요. 예.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계기로 해서 좀 뒤로 기업들하고 딜하면서 연명하는 많은 언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사들이 체질 개선을 스스로 해서 탈바꿈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뭐 신문 팔아가지고 요새 누가 어떻게 언론사 먹고 살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좀 언론 환경이 한번 솎아질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인터넷 매체라든가 예. 그 군소 매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예. 거기는 이제 어떤 그 생존 기반이 광고 시장에 달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건데 사실상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주류 언론이죠. 거기는 마치 안 하는 것처럼 하는데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좀 더 품위 있게 한다는 정도? 품위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포장. 포장. 포장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영향력의 문제인 거죠. 에. 아니 광고를 하더라도 저 부수가 한 100만 부, 200만 부 되는데 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사를 썼을 때 어디 나는 걸은 최소한 막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광고 단가라든가 하다못해 딜을 할 때도 그 광고 단가의 기준에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200만 부 발행하는 신문에서 일면에 그거에 간다더라. 와. 한 2천 클릭 된다더라. 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어떤 기사 썼다더라. 예. 그 차이가 있죠. 예. 예. 그게 품격의 문제도 아니고요. 본질은 같은데, 본질은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걸 모르는 거죠. 아, 저 기사는 그냥 이런 의도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다뤘구나. 어떤 의도가 없구나라고 좀 오해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게 품격의 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포장 정도. 아무튼 우리나라 기자들, 지금 기자들 접대받고 얻어먹고 자기 돈 안 쓰고 뭐 어느 취재원 돈 좀 있거나 권력 있거나 한 그런 취재원들하고 만나는 자리엔 당연히 얻어먹으러 나가는 거라는 생각은 뭐 그거는 뭐 어떤 불변의 어떤 근본에 박힌 그런 생각인 경우가 많은데 한번 개선이 필요한 문화이긴 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게 일부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은 자기가 자기 돈 내고 밥 먹을 만한 그런 급여는 받습니다. 네. 예, 받기 때문에 이제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그 김영란법 통과가 일종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제가 저 취재 현장이나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기자 생활로 꿈꿨던 게 이제 돈의 여유가 있는 기자. 그래서 취재원들에게 밥도 사주고 네. 술도 사주면서 그러면 뉴스거리 다 줍니다. 네. 지금 기자 하기가 왜 힘드냐면요. 물론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왜 힘드냐면 아니, 밥도 안 사주고 술도 안 사주면서 사달라고 하면서 뉴스거리도 달라고 하니까 취재원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밥도 사주고, 네. 뭐 술도 사주면서 기사거리도 달라고 하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술 사줄 테니까 나와 그러면 뭐 얘기해줘 말 안 해도 고마워서라도 제가 했잖아요. 이건 어디다 말 안 했는데 요거 기사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이제 인사 맞추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인사를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문사는 이런 얘기도 돌았어요. 상금을 내건다는 거죠. 차기 총리 후보자를 맞추면 예. 취재해서 일보를 쓰면 단독 기사를 쓰면 뭐 몇백에서 1,000만 원을 준다라고 회사가 상금을 내건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자가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말해달라. 1,000만 원 받으면 저 같으면 500만 원 주겠습니다. 알려달라. 500만 원 줄 테니까 알려달라. 예. 그런 거래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죠, 분명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기자들의 어떤 그 취재원과의 관계, 이런 게, 이번에 이완구 그 총리 후보자의 이 발언을 통해서도 어쨌든 기자들이 어떻길래 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국민들도 한번 그쵸.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어떻게 그런 걸 무기 삼을 수가 있느냐. 실제로 그런 거냐. 네. 근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또 그렇게 일어난 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게 전부 저 이완구 후보자가 뭐 농담 삼아 뭐 정신이 혼미해서 터무니없이 한 말은 아니에요. 아니죠. 예. 뭐 예. 이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맞잖아요. 당신들도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단초로 해서 과연 거기에 내재된 의미가 뭔지 언론사의 취재 관행이랄까, 기사단 문화랄까, 뭐 접대받는 그런 맥락 이런 거 어제 오늘 좀 살펴본 셈이 됐네요. 예. 예. 그냥 이래서로 지나갈 일이 아니고요.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이 김영란법이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총리 후보의 그 본회의 인준 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예. 예. 자, 깨오님이 그 이완구 총리 후보 녹취에서 아무리 기자분들이 나이 차가 나지만 반말로 하는 거 듣고서 점점점 해주셨는데 예. 정치인들 기자한테 다 말로 씁니다. 웬만하면. 한두 번 본 관계만 돼도 다 그렇죠. 예. 당연하고 또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네. 네. 독자와 국민을 상대한다고 생각해야죠. 네. 네. 서영석 이사장의 휴가로 어제와 오늘 제가 대신 진행했고요. 예. 저는 아쉬운 건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엔 돌아오렴 이사장, 예. 서영석 이사장께서 다시 오셔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김효진 PD가 제작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